오늘 천상배입니다. 오늘은 저들하고 같이 함께 묘목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저와 같이 협력농가에 와가지고 협력농가 묘목을 만드신 사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묘목을 읍나무를 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셔가지고 저하고 인연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 몇 년이 저하고 됐지 이제 하면? 뭐 길게 얘기하면 한 50년 됐고 짧게 얘기하면 한 30년 그래, 제가 여기 읍나무 묘목을 개발하셔가지고,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대단히 많이 만드시는 분인데, 어떻게 묘목을 생산하고, 읍나무의 특성이 뭔지를 한번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요, 지금 현재 읍나무 묘목을 어떻게 생산하신 겁니까? 요건 가시 없는 읍나무를 캐면은 뿌리가 예로 들어 말해서 한 7개 내지 10개 있다 이러면은, 3개나 4개 정도는 남겨두고, 다시 말하면 한 반 정도는 남겨두고, 굵은 거 한 반을 뿌리를 끊어서 10cm 전후로서 뿌리를 끊습니다. 끊어서 그 뿌리를 가지고 삽목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나 거기는 항상 이론상은 10cm 끊어서 삽목을 하면 된다 하지만 거기는 기술이라든가 또 저온 처리, 읍나무는 특히나 영도시 이하에서 700시간 이상을 저장을 해야 발화 특성을 하는 성질이 있어서 저온 처리에도 조금 기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를 10cm 전으로 끊어서 삽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전부 다 올해 봄에 예. 삽목을 해서 예, 금년 봄에 삽목을 해가지고 요게 예, 뿌리를 끊어서 요와가지 큰데 예. 1년에 삽목을 해서 여기다 비료를 좀 주면은 뭐 한 10cm에서 5cm 내지 10cm 클 수도 있고 비배 관리를 잘 하면은 한 자 정도까지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는 요렇게 요 포트에다 재배를 하시게 되면 요렇게 여기 뭐야 받침대를 놓고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이래 하셨는데 여기 지금 현재 생산해 놓은 묘목만 해도 하우스가 많은데 한 20만 폭이 되시죠? 하우스 한 20동에 약 한 20만 주 뭐 결주도 생기는 게 20만 주 2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가시 없는 걸 가지고 참 가시 한 개 뽑아 가지고 요와 같이 이거는 좀 요와 같이 요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뿌리가 세근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던지든가 밟든가 막 다 취급하는데 이 한반 이상 흙이 떨어져도 생육에나 하등의 주장이 없습니다. 고로 이 포트 요 특성이 이렇게 긴 게 좋을 것 없이 이걸 잘라 산림청에서는 잘라보라고 절장료를 하라 이랬는데 왜 목재 전용이 아니고 순 전용이기 때문에 가지가 많이 보더라고. 여기 눈에서 가지가 다 나거든요. 가지가 나고 그러니까 요런 걸 보면은 여기는 벌써 눈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묘목이 요 묘목보다는 유리하다. 왜 가지가 많으니까. 가지가 많다 이런 건 순 생산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는 가시 있는 거 하셨는데 이제는 가시 이제 없는 것도 묘목을 많이 만드셨으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읍나무로 뭐 일평생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이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시게 됐는데 가시 있는 것에 비해서 가시 없는 걸 하니까 이 재배라든지 이런 데서 장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소홀하죠. 가시 있는 것은 가시가 있어서 손을 채취하든가 작업상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가시에 질려서 안 찌를 수가 없어요. 조인을 작업을 자연에서 있는 걸 갖다가 그걸 번식법을 연구를 했는데 가시 없는 읍나무를 자연생을 갖다 심으면 가시가 나요. 고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100포기 심으면은 한 3포기나 4포기만 가시가 안 나고 나머지는 가시가 다 납니다. 다시 이 3포기나 4포기를 심으면은 거기서 또 한 80% 이상 가시가 나고 10% 20% 가시가 안 나고 이런 방법으로 한 20, 30년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거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조직 배양을 해봤는데 조직 배양을 하면 동일한 모체에서 세포가 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변이 한 포기가 변이 되면 전체가 변이 들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고로 읍나무는 특성상 무성 번식에 의해 가지고 뿌리로 번식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간혹 가시 없는 읍나무의 종자를 받아서 심어도 가시 있는 읍나무의 꽃가루가 날아와서 결합이 돼서 가시가 나는 수가 있고 좀 재배법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일손은 굉장히 수월해요. 뭐 다시 설명하자 그러면 뭐 10분의 1도 일이 안 될 정도고 나무의 수확 양도 순에서 따기 때문에 원순도 따고 접순도 따기 때문에 수량도 가시 있는 데 비해서 배가 나고 저들이 실험은 안 했습니다만은 뭐 실험할 실력도 없습니다만 산림청 산림과학원에서 분석한 결과
가시 있는 음나무나 가시 없는 음나무나 성분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재배를 만약에 뭐 농가에서 뭐 빈 땅이 있어 가지고 재배를 하겠다 했을 적에 이 잘 가꿀 수 있는 방법. 네, 음나무는 특성상 섭회보다는 가뭄에는 강하지만 섭회는 약합니다. 나무 두둑을 짓고 네. 다시 망을 만들고 망 높이는 대략 한 50 내지 1m 정도의 망을 만들어서 망 위에다 심으면은 생육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면 음나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여건 조금 작은데 나무가 되게 상당히 크면 음나무는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음나무는 여기 제일 끝에서 수확을 하게 되면 이게 좀 굵은 나무를 하면 한 개만 수확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밑에 두 개, 세 개씩 수확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예, 예. 그냥 일반 가시는 놈은 한 개밖에 수확을 못 하는데, 예. 이건 두 개, 세 개 수확하고 나서 이 가지를 잘라가지고 가지를 더 많이 만들어서, 예, 예 하는데, 지금 현재 그만, 지금 이제 음나무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해동피라 해가지고, 예, 음나무에 대해서 뭐, 야, 효과가 있다. 이런 거를 연구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저희들이 그 연구까지 할 실력도 못 되고, 그냥 묘목 생산해서 마쳤습니다만, 동의보감 원문이라든가, 방약합편 원문에 보면 그 음나무의 효능을 해동피라고 합니다. 바다 해제, 오동나무 동체, 바다같이 늙고 오동나무 잎을 닮았다 해서 해동피라고 그러는데 그 원문에 보면은 동의보감 원문에 보면은 해동피고 요각비, 해동피가 썰고째 허리, 요째 다리각째 마비란 배체 허리와 다리가 마비된 걸 다스리고 감선 풍기하고 버짐을 없이고 중풍을 다루고 설사와 이질도 같이 한다. 뭐 제가 연구했는 게 아니고 동의보감 원문의 얘기니까 이건 그대로 믿어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 비닐하우스 속에 예. 이렇게 차광망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물주는 시설해가지고 요 포트에다가 이렇게 재배하시는 것은 요걸로 안내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노지에 가보시고 예. 예. 또 다음에는 이제 재배하는 현장에도 한번 가서 우리 사장님의 뭐 노하우를